별이도 어? 같이 보자. 어? 나무. 응? 나무. 응, 나무. 선생님, 어. 오늘 책도 너무 기대돼요. 그치? 맞아요. 자, 오늘은 바로 짜잔! 이 책이야. 오? 시계나무? 나무에 시계가 요렇게 요렇게 걸려있네. 진짜 시계 맞아? 이런 시계 처음 보는데. 그러게, 정말 궁금하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네. 좋았어. 네. 아, 자, 봅시다. 알록달록 작은 집들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시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안녕 시계나무야. 네 시계바늘이 3시를 가리키면 친구들과 만나자. 어때? 좋아. 내가 그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게. 3시가 되자 친구들은 시계나무 아래에 모여 즐겁게 놀았어요. 멋진 시계바늘을 보니 벌써 밥 먹을 시간이네. 같이 맛있는 도시락 먹자. 시계나무는 항상 친구들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식간에 새까만 구름이 시계나무 쪽으로 다가오더니 휘잉 휘잉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너는 못 버티겠어. 시계나무는 안간힘을 썼지만 시계바늘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알려줄 수 없잖아.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시계나무가 걱정된 친구들이 달려와 말했어요. 시계나무야, 괜찮아? 정말 많이 아팠겠다. 친구들은 시계나무를 위로해줬지만 시계나무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시계나무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위로하던 친구들도 시계나무 곁을 하나 둘 떠나고 말았어요. 어떡해. 시계나무는 어느 때보다 매서운 겨울을 보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내가 곧 알을 낳아야 하는데 너의 멋진 시계바늘 위해 아기 새둥지를 지어도 되겠니? 멋진 시계바늘이라고? 이건 시간도 알려주지 못하는 고장난 바늘일 뿐이야. 집을 짓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새 둥지를 짓지? 엄마 새는 부러진 시계바늘을 모아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힘들 때는 시계나무의 그늘에서 쉬기도 했죠. 얼어붙은 시계나무의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 네 덕에 시계바늘 집이 생겼어. 시계바늘 집이라니, 이제 쓸모 없을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 위에서 작은 꽃망울이 기지개를 켤 때가 되자 아기 새들이 태어났어요. 아기 새들의 노래 덕분에 시계나무의 마음은 봄처럼 따스해졌답니다. 우와, 시계나무야, 정말 멋진 집이다. 아기 새에게 둥지를 내어주다니 정말 잘했어. 시계나무는 이제 시간을 알려줄 수 없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시계바늘 모양이든 새둥지 모양이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우와, 정말 다행이야. 이슬이 송골송골 맺히는 아침. 시계나무 아래로 동물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너희들 이 시간에 어떻게 모였어? 저기 있는 엄마 새가 세 번 지적이면 네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 시계나무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끝! 잘됐다. 아이고. 아이, 참, 난 몰라. 댕구, 배꼽 시계 울린다. 간식 먹을 시간인가 봐. 자꾸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시간을 알려주네. 댕구가 우리의 시계나무네. 배꼽 시계나무. 그러게. 그럼 다시 한번 구워볼까?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네모난 식빵 구울 땐 네모난 토스터 버튼 빨강 누르면 식빵 잡고 안으로 쏙 뜨끈뜨끈 이글이글 노릇노릇 싶은데 딱 한 장만 딱 한 장만 더 그어볼까? 좋아요.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네모난 식빵 구울 때